재웅님에게 너무 맛있는 걸 얻어먹고 제가 해드릴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사설구장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레슨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체육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같이 동행한 박민혁 코치가 현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역 스타일로 배드민턴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치님 말씀만 들었었는데요. 네. 실제로 뵙게 돼서 정말. 오늘 박민혁 코치님한테 레슨 받으실 건데. 네. 어떤 거 배우고 싶으세요? 공격할 때 이제 스매싱 하고 2구 볼 처리할 때 이제 대각으로 크로스 드라이브 하는 거 많이 하시던데 그걸 한번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또 있나요? 그거랑 이제 수비할 때 드라이브성으로 이제 받는 수비 이걸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위로만 띄워줘가지고 그 드라이브성 수비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볼이 낮게 날라오는 거 드라이브로 치는 거요? 예, 네, 그러니까 스매싱 날라오는 네. 거를 낮게 이제 리턴 네. 시키는. 아까 스매싱 때리고 드라이브, 대각으로 드라이브 볼 처리하는 거 배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제자리에 서가지고 사이드 빠지는 볼 드라이브 치는 연습 먼저 할게요. 좋아요. 몸에 힘 약간 빼고. 힘 약간 빼고. 대각으로 쳐볼게요, 대각으로. 나이스. 알려드릴게. 지금 그립이 너무 웨스턴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웨스턴으로 잡혔을 때는 약간 볼이 밑으로 떨어지는 볼을 약간 웨스턴으로 밀어주는 거거든요. 드라이브를 약간 밑으로 떨어지는 볼을 웨스턴 그립으로 잡아서 앞으로 살짝 밀어주는 건데 대각으로 칠 때는 웨스턴 그립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요. 손목을 써야 되는데 웨스턴으로 그립을 잡으면은 손목을 칠 수 있는 각이 안 나와요. 이렇게 스윙 한번 해보세요. 이게 걸리거든요? 이렇게 꽁다리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스턴으로 잡아줘요. 준비 그립 상태. 준비 그립 상태에서 대각으로 쭉. 손목도 같이 써주면서 쭉. 손목을 너무 많이 꺾지 말고 약간 쭉 밀어주듯이 대각으로 쭉. 지금 스윙은 좋은데 약간 그립법만 약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는 세고 강하게 가는 것보다 안 뜨게 치는 게 더 중요해요. 너무 세게 휘두르지 말고 최대한 네트에서 안 뜨게끔 치는 느낌으로. 예. 드라이브가 흰선 보고 드라이브. 나이스. 그런 식으로 흰선 보고. 하나, 둘. 다시 몸에 힘 좀 빼고. 몸에 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볼이 많이 뜬단 말이에요. 그것만 좀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네트에 최대한 안 뜨게끔. 흰선 보고. 스매싱 때리고 아까 대각으로 치는 볼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스매싱 때리고 이쪽 스매싱 때려주고 직선 드라이브 빠졌다가 네. 가운데까지 안 들려도 되고 약간 살짝만 들렸다가 드라이브 치는 느낌으로 가운데 많이 안 들어오셔도 돼요. 하나 둘 됐습니다. 가운데 많이 들리지 마요. 약간 가운데 스쳐서 간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드라이브 칠 때 두 동작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원 스윙으로 가지 말고 한번 잡아주고 스윙. 여기도 한번 잡아주고 스윙. 일단 팔 먼저 칠 수 있는 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칠 수 있는 각을 만들어줬다가 드라이브. 하나, 둘, 치고 어깨 빼주고 나이스. 드라이브는 어깨 빼서 열어준 다음에 스윙. 하나, 둘, 때리고 어깨 열어주고 스윙. 좋아요. 준비. 하나, 둘, 자, 어깨 열어주고, 가운데 너무 많이 들릴 필요 없어요. 치고 계속 너무 많이 들어와요. 치고 그냥 가운데 스치는 느낌으로만. 지금 이제 또 수비를 배워볼 건데요. 수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박자예요. 박자가 가장 중요해요. 뭐 어떤 동작을 하던 간에 일단 다 박자가 중요하지만 특히나 수비할 때는 박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던져주면은 속으로 크게 입 밖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속으로 말하셔도 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비할 때 박자 맞추기도 편하고 타이밍도 더 잘 맞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둘둘둘둘둘둘둘 좋다. 좋아요. 수비하다 보면 오른쪽 뒤로 볼이 밀렸을 때 오른발이 앞쪽에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오른발이 뒤쪽으로 빠져줘야지 볼이 혹시나 스매싱이 세가지고 상대 스매싱이 세서 밀렸을 경우에 그래야지 뒤에 있는 볼도 앞으로 끌고 당겨올 수단 말이에요. 당겨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밀렸든 오른쪽이 밀렸든 왼쪽이 밀렸을 경우에는 왼발이 뒤로 빠져줘야겠죠. 그래야지 뒤쪽에 있는 볼 앞으로 쭉 당겨올 수 있어요. 다리 무조건 박혀있으면 안 되고 항상 날아오는 상황에 맞춰서 다리가 바꿔줘야 돼요. 항상 오른발이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왼발이 앞에 있을 때도 있고 다리 항상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드라이브 할 때 중요한 게 어깨를 이렇게 수비하다 보면 어깨를 이렇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깨를 이렇게 들어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앞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쭉쭉 밀어내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쳐야지 드라이버가 안 뜨고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고 다리 항상 움직여서 열어주고 수비뿐만 아니라 다른 볼 칠 때도 그러는데 목 다리가 깔리면서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리가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빠지면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다리가 가라앉으면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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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간도 잘 열어주고 바닥에 몸이 착착 깔리면서 잘 쳐요. 좋아요 좋아요. 아, 민혁 코치한테 지금 레슨 받아봤는데 네. 지금 막 받았잖아요. 네. 딱 느낌이 어때요? 아 일단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되게 많이 있었고 평소에 이 자세가 편하니까 이렇게 치면 되겠지 했는데 배운 대로 해보니까 그게 더 편하고 힘도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힘 주는 위치나 타이밍이나 이런 게 때 좀 많이 잘못돼 있었고 특히 아까 수비할 때 발 빠지는 것도 완전히 뒤로 빠지는 생각은 아예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역시 박자 맞추는 방법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배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백신 맞으러 가셔야죠. 아 예, 백신 맞으러 오래 살아야 돼. 오래 민턴 네. 쳐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재웅님하고 커피 한 잔을 하고 네, 헤어질 시간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선물을 좀 전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영상에는 얼마나 당기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오늘 하루를 같이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헤어진 시간이 더더욱 너무 아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따라가고 싶네요. 진짜 수원으로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요리도 너무 잘해주시고 배드민턴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아, 네. 좀 잘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배운 거 가지고 또 실력도 키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모임 사람들 네. 중에 초보자분들한테도 배우신 거 좀 전수 좀 해주시고 네. 민턴 하시면서 뭐 좋은 추억 많이 쌓고 또 울산에 오면 항상 연락드리고 네. 만날 수 있으면 자주 네.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냉장고는 항상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예고 없이 오셔도 됩니다. 아, 안 계실 때 저희끼리 와도 되나요? 아, 예, 그럼 일단은, 제가, 문은 열어 놓을 테니까, 예. 그 대신에 제가 없어진 거 있는지는 꼭 체크를 할 테니까, 네. 예. 허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GMTV 구독자 여러분. 저 울산의 코끼리 모임의 모임장을 맡고 있는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재민 코치님하고 박민혁 코치님하고 이렇게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서 빈턴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이렇게 좋은 기술도 좀 배우고 저의 또 허접한 실력을 또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을 했었는데 아,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 몇 박 며칠로 이렇게 좀 배우고 이렇게 쏙쏙 더 빼먹고 싶은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제가 수원에 가서 또 배워보는 기회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모임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 하셨는데, 코끼리 잘 키워가지고 또 나중에는 또 수원에 저희 코끼리 모임이 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우리 잼TV 그 우리 배드민턴 유튜브의 벤츠급인데 그 많이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잼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네.